자, 반갑습니다. 저번에 매장에 기증된 아이 중에서 자, 척추가 이제 꼬인 아이가 있는데요. 우리 쌍봉넥타. 이 친구를 이제 어떻게 키우고 있는지 근황을 물어보신 분들 많아가지고요. 사실 이제 무료 분양글을 올리긴 했었는데 이 아이를 데려가실 분이 전혀 없더라고요. 약간 멀쩡한 아이들은 그래도 연락이 많이 오는데 이 친구는 좀 부담감이 많이 느껴지셨는지 데려가시겠다는 분들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현재로서는 매장에서 키우고 있거든요. 자. 이 친구가 뭐 어디 갔냐, 뭐잘 키우고 있냐 물어보신 분들도 많아가지고요. 근황 겸 영상을 촬영하려 했는데요. 일반적인 크레에 비해서 척추가 많이 꼬였잖아요. 정현 씨, 멀쩡한 크레 한 마리 데려와 줄수 있어? 유리왕 왼쪽에 보면 있어? 다른 크레랑 비교해가지고 이 척추가 엄청 꼬였어요. 자, 이 전전 주인분이 이제 이렇게 키우는 건데요. 이런 아이들은 칼슘 부족 때문에 이렇게 된 거거든요. 실제로는요. 일반적인 크레스틱의 코는 이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. 척추가 멀쩡해야 되는데 정상적인 영양 섭취가 안 되는 애들이 이렇게 척추가 꼬여요. 또 이렇게 꼬인 애들의 문제점 중 하나라면 고체형 먹이를 잘못 먹는다는 거죠. 위장이나 이런 데가 식도가 눌려 있다 보니까 고체형 먹이를 주면은 삼키지를 못하고서는 그 상태로 질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밥 주는 걸 보여드릴 건데, 자, 보시면 제가 슈퍼푸드를 만들었어요. 이 슈퍼푸드 그 분말에다 물을 섞어가지고 만들면 되는데, 일반적인 슈퍼푸드보다 좀더 물을 많게 했거든요. 왜냐면은 너무 좀 되게 하면은 애들이 삼키는데 고생을 하니까 약간 물이 많게 좀 해줘야 돼요. 그리고 이제 이걸 주는 거죠. 이렇게 주사기로다가 쭉 짜가지고 자 먹여주는 거예요. 여기서부터 이제 짜증나는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. 자 살짝 포장대에 묻혀주고 기다리는 거죠. 막상 먹으니까 맛있지? 그럼 컨트롤한 거야 내가. 아, 다른 애들 잘 먹는데 이렇게 또 아픈 애들 밥을 안 먹으니까 이게 더 피곤해요. 밥 주는데 하루 종일 걸려요. 먹는다. 얘를 어떻게 키우셨지? 2년 동안 손수 먹이 주셨대. 그러니까 그걸 잘 먹네. 대박인 거지. 먹는 것보다 버리는 게더 많아. 약간 앵무새 키우는 느낌이야. 열받아. 안 먹네요. 열받아. 안 먹기 싫대요. 또 어쩔 수 있나? 최근에 안 먹었잖아, 밥. 그쵸. 지금 딱밥 먹는 날인데, 오늘이. 이 아픈 개체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. 아, 그 와중에 또 발정이 왔어요, 얘는. 너무 힘들어요. 이런 식으로 줬다 안 먹으면요, 그냥 다시 넣어놓고선요 한두 시간 있다 다시 주고 반복을 해야 되는데 스트레스가 쌓여서 여기다 똥까지 쌌어요. 그러면은 주는 건 잠깐 미뤄야 돼요. 안 그러면은 너무 크게 스트레스 받으니까요. 자, 현재에 있어서는 이름을 왕부라고 지어줬거든요. 네, 건장한 수컷이고요. 왕부의 주인분이 되실 분을 찾고 있어요. 이 아이를 잘 키워주실 분 있으면은 매장으로다 꼭 연락 부탁드리고요. 그리고서는 데려가셔서 잘 키워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. 데려가시게 되면은 제가 소정의 먹이도 같이 드릴게요. 이 아이의 바로 전 주인분은 사기를 당하셔서 이 아이를 데려오게 된 거예요. 그래도 2년 동안 잘 키우셔가지고 이렇게 건강한 아이로다가 아직까지도 잘 자라고 있는 건데요. 그 전 주인분이 문제였던 거죠. 자, 우리 왕부 데려가 주실 분 있으면은 꼭 매장으로 한번 연락 부탁드리고 아니면 저한테 메일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크레스게 코를 키워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께서 꼭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얘는 꼭 좁은 데서 키우시기 바랄게요. 키우는 아이들이 아프게 되면은 포기하기도 쉬운데 포기한 경우 많은데 이렇게 끝까지 잘 키워주신 전주인분께 또 이제 뭐 경의를 표하고요. 영상은 마무리할게요. 잘 자라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